아, 춥다, 아니다. 주스 다 인지했지? 경복아 따라가면 되지만. 아, 경복스럽지 않은데? 아니야, 쟤 알면서 일부러 저런 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래, 말투가 약간 아니 몰라? 올라가는 거. 모르는데 이게 몰라? 몰라. 깜짝 놀랐네. 햇빛이 그냥 정면 바로 들어오네. 햇빛. 아야, 진짜 가기 싫다. 설치하는구나. 와우.
옥중재 정상 다 올라왔네. 차가 정비를 했는데 소리 나요? 신경 써요. 계속 탈 때마다 그래. 더 왔네요. 빨리 올라왔네요. 출발 바로. 그로 회전한데 빠져. 빠져. 2월에서 광양 쪽으로 가는 중. 여기도 몇 번 와봤지? 여기 문 안 열었으니까 여기가 좀 나을게. 안 열었나? 대각선으로 좀 하나씩 밖에 걸리면 돼. 오케이. 하얀양말로 와줘. 뭔가 중간복 없어. 그런 거지? 아니 그냥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걸려? 야 근데 위에 뜯어내는데? 어이, 와. 잘렸어. 나 급해. 계산도 안 하고 먹어야 돼. 다 계산 된 거 아니? 찍으면 되지 뭐. 어우, 음료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나 뺄까요? 할까요?
그렇게 너무 많지 않을까? 800? 이야. 뭘 드실 거예요? 아, 나 알아서 해요. 이거 파워에 가서 물어볼까? 얘는 저도 많지 않은데. 오,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튜블리스. 튜블러는 타이어하고 튜브하고 일치해요. 튜블러는 안 좋고 튜블리스가 좋아. 배터리가 매일 튜블리스하고 둘 중에 하나. 아니죠. 클린처는 그러니까 타이어 튜브가 들어가는 경우. 맨날 거기 타이어에 와이어가 있어. 와이어 튜블리스는 클린처 둘 다 되잖아. 그래서 튜블리스가 제일 좋은 거야. 또 봐? 아까 누가 온 거 아까? 이런 부분은 이것도 좀 많이 내려가 있구나. 내려간 건지 탁 받칠 때 이거 옆으로 봤을 때 정상이요? 핸들? 네. 손잡이? 반듯해? 좀 더 내려가는 느낌이 안 들어? 아까 좀 내려가는 느낌 들어. 여기가 손이 감았어요? 내가 감았지. 여기 감으면 안 되지. 이거 튀어나왔잖아. 여기? 여기가 안 감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여기. 네. 그 위에까지 안 감는 데니까. 안 감. 여기까지만 감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온 데까지. 네. 고무 접는 데는 잘 안 감고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게 턱이 지지. 불편하지, 이거. 몰랐나 너무 불편한지 모르고 이거 매끄나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이게 핸들은 내려갔는데 얘가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올라와 있네. 네, 이게 나와 있잖아. 톡 올라와. 공간이 이렇게. 네, 형님이 이게 자세가 이게 붙어야지. 그러네. 내가 맞아. 그래. 왜 새끼가 안 빠져? 이게 한 번 힘 빠지면 안 빠져. 아,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느낌 들고? 야, 너무 자연스럽게 굴렀지? 찍은 거야? 이걸로는 못 찍었어. 선수촌 들어가는 길. 사진 한번 찍어야지. 입구에서. 보여, 요 정도? 어? 요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내가 그걸 다 왔다니까 뒤에서. 빼야 되는데. 왼쪽은 뺐는데 그러니까. 이미 오른쪽으로 기울었어. 아이고. 그걸 다 봤어. 자. 눈에 다 봤어요? 눈으로 다 봤지. 이 벌레 박스는 찍혔을 수도 있어요. 벌레 박스는 찍혔을 거야. 나를 왜 부르나 했어. 아, 그래요? 차 들어와, 차 들어와. 빨간 불이라 갈 수가 없어. 차 차. Cut yourself loose. Let's go. I was mesmerized. 아, 이거 이걸로 썸네일 올려야 되겠네. 어? 아, 저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 그럼. 아, 썸네일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야. 네, 드세요. For me now. 저 글씨 잘 나오지? 저 왜 저 뒤에 저 유튜버다 진짜. 아, 나는 글씨
잘라봐야지. 그거 꼭 자기 얼굴 좀 찍지 말고 초침 저 얼굴에 다가 있더라고 보면. 이거 개인 사진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릎은 안 가졌어. 아까 단자랑 돌 있던데. 자전거 보여야 돼? 하나, 둘, 셋. 됐어? 안 바뀌어? 키로 바뀌라! 바뀌라 바뀌어! 아이씨 안 바뀌었네. 오! 봤어? 아, 넘치는 건데 신호 안 바뀌고 앉았네. 이거 어떻게 쉽게 빠지게 해놨어? 스탱크가 선수촌 앞에 방향 쪽으로 아 다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 자전거도 오랜만에 타서 그래. 유일만에 타는 거 아니야? 방향 자 여기서부터 경기도 죽산으로 들어가네. 구매 낚시터, 낚시터 쪽으로. 공장 건물도 들어가고 그랬네. 저기가 왼쪽 낚싯대. 예쁘다. 예.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노. 차가 꽉 찼네. 낚시하러 온 사람들 같은데. 어, 오래간만이다. 물이 꽉 찼네. 와, 저 다 낚시하는 사람인가 봐. 네, 낚시하는 사람들이야, 다. 예전에 여기 낚시하러 오고 막 그랬었는데, 밤에. 어, 저 차가 봐요. 네, 여기는 잘 알지.
장막 올라가면 되네. 오른쪽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칠장사가 나오지. 벌초들 하시는구나. 벌초 낚시하시고 매낚시 상류 낚시하시고. 뒤로 올라가면 칠장사, 오른쪽으로 이제 축산 나가는 길. 그래요? 네? 칠장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칠장사로 넘어가는 길이 없지. 아, 여기 칠장사 중간이에요? 칠장사 올라가는 이제 거기. 출발. 어디로? 칠장사. 칠장사. 칠장사로 간다고요? 칠장사. 왼쪽에 칠장사잖아요. 어, 맞아. 내려가야지. 아. 칠장사 쪽으로. 여기로 올라가면 막 길이 없잖아. 길이 없으니까 이쪽 가야지. 그러게. 여기 오르막인데? 어, 오르막이야. 오르막이지. 아, 거기. 약 오르막. 형수님. 약으로 막 괜찮아. 길을 이렇게 짜셨어요. 아, 이 길 좋지. 잘 짰구만. 눈요기도 해야지, 형. 얼마나 좋아. 아, 이 길도 괜찮네, 뭐. 차도 많지 않고. 다음에 또 이 길 한 번 더 타야 되겠다. 난 이 길을 한 번 돌고 싶었거든. 방향을 해서, 축산으로 해서. 통계하는 홀로 가야 되나? 아이쇼. 우와, 코스모스다. 아이, 짧어. 자. 경사도가 잘 올라가는구만. 직진! 여기가 한겨레 고등학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쪽으로 다 오지. 한겨레 고등학교. 이 한겨레 고등학교 한번 사진 찍으러 한번 왔었는데 바뀐다. 이거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넘어오나? 많이 안 넘어오네. 한 달에 뭐 예전에는 막 200명, 100명 넘어왔잖아. 지금은 반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 다 왔어. 힘내, 힘. 잘 올라가네. 올라가보자. 자, 밟어. 밟어. 밟어.
여기가 죽산 초이. 죽산 다 들어왔네요. 삼죽 쪽으로 가는 중. 42km. 차. 배터리 있구나. 죽산 면사무소 지나가고 오 반등 내려오네. 오 조심 조심. 여긴 길죠? 여기 길지. 언덕은 약해. 에이 뭐 유화랑에 비하면 가볍지. 누가 안 가서 유화 좀 어디? 어? 유화 좀 어디? 아, 여기가 촬영하는 데구나. 종합 촬영소가 여기 있습니다. 종합촬영소가 여기 있었구나. 이 영화 여기서 많이 찍잖아. 무슨 영화 같은 거. 여기가 동아방송대 후문이네. 돌에 튀었어.
아. 52km 됐네. 나도 보라로 갔는데 시간만 줄게. 1승 당첨되면은 그걸로 또 만족 못할 걸. 그러지 않아? 큰 욕심 안 부리고. 1등은 되면 좋겠지만 그거 뭐 말도 안 되지. 로또 복권 1등. 필값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필값. 그 1등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얼마예요? 응? 어? 네, 한 단계 더 높이고. 아, 그래도 두 분이 어필을 잘하시네. 장비빨이. 바텀 높다. 기동마을 어렵다. 아직 안 오네. 오, 빌었어. 로또 대다고. 로또 1등. 완성. 운동장 다 들어왔네요. 60km 탔구만. 여기 신발 여기 갈래? 어? 양기 안 한다며. 아까 전 안 봤어. 안 봤었지. 언니 키, 언니 키. 그럼 여기 갈, 여기 갈래? 아니야, 여기 3% 남았다. 내려갑시다. 앉아서 먹어야 돼. 자식이요? 앉아서 먹어야 되는구나. 일로 와, 정국 씨. 아무 생각이 없구나. 가서 차 가져온다고? 가져온다고? 그래, 좋았어. 갔다 와. 먹는 동안에. 갔다 와. 손들어. 10월 많이 더워? 진짜 10월 날이요? 맨날 막걸리 사줄게. 10월. 10월 22일. 정말 중요한 날. 커피도 마시고 이제 가야지. 카페를 다 됐다. 하나 뒤에. 어, 버스가 이어지는 대로 와? 아, 아파트까지,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는구나. 저기 간다, 고라니. 아, 시내에 다 들어왔네. 배터리도 다 되고 65km 딱 탔네. 시내 들어가면 조금 더 타겠네.
지금 자전거 타고 왔지 시내에서. 오늘 사진도 한번 못 찍었네 제대로. 단체 사진을 못 찍었네. 차를 여기다 댔으면 좋았는데. 햇빛이 그렇게 딱 들어오는구만. 여기 또 가셔야 되네요. 아 우리 시내 뭐 1km 안 되잖아. 얼른 씻고 가요. 예예. 다음에 또 봅시다. 추석 지나서 봐야 되겠다. 수고했어. 좀 어우 딱 65km 탔는데. 봉산동 로타리 수도.